중국은 인구 1위의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이 기록이 깨지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인도와 중국의 순위가 바뀌게 된 것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구수는 14억 2,567만 1,352명이고요. 인도의 인구수는 2023년 기준으로 14억 2,862만 7,663명으로 인도가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수 차이는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중국은 이때까지 거대한 인구를 성장 동력 삼아 세계 최대 공장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결국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죠. 하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앞으로 40년 동안 꾸준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요. 중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었고 하강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피크 차이나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도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인구 파워에 힘입어 국제 무대에서 더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되죠. 중국은 다소 당황한 모습입니다. 대만과 홍콩, 마카오의 인구를 합치면 아직도 인구수 1위라고 하지만 이 수를 다 합쳐도 언젠가는 따라잡힐 전망인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9에서 10년 정도 일찍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빨리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정책의 실패로 꼽을 수 있는데요. 중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80년대 때부터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성비 불균형과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고 1987년에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걷게 되었죠. 물론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요. 2000년 이후에 순증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한자녀 정책을 폐기했고요. 2021년에는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지만 너무나도 늦은 대응 때문에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산 장려책을 펼치긴 했지만 이것도 효과를 얻지 못했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와 도시 지역의 치솟는 물가, 집값,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당장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혼인 신고 건수는 764만 3천 건인데요. 이는 1986년 통계 발표 이래 35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인구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세를 되돌릴 수 없다라는 비관론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이는 그대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 인도의 경우에는 40년 동안 꾸준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처럼 이미 중국을 월등히 뛰어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유엔은 2027년쯤에 인도가 중국의 인구수를 뛰어넘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4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빠르게 인구수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무능이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76년부터 인구 정책을 내놓으며 높은 출산율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사회적 반발도 심하고 정치 대립도 극에 달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 때문에 인구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인도의 학계 출산율은 2.0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의 47%가 25세 미만이어서 향후 수십 년간 생산 가능 인구 창출에는 이윤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도가 인구수 1위가 되면 인도가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도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인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 이사국에 인도를 끼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아시아 일대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의 인구 증가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OECD 발표에 따르면 2021년도에 인도의 생산 가능 인구는 9억 명 안팎입니다. 근데 노동 참여율은 46% 정도예요. 중국이 68%이고 미국이 61%인 것을 생각한다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이 수준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지표인 실업률도 2022년 기준으로 8.3%이고 매년 증가 추세이고요. 또 여성 참여율도 19%에 머물러 있어서 효율적인 이윤 창출이 힘들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신속하게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대로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인도가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고용 창출의 기여도와 큰 제조업 비중이 GDP의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 인구의 절반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여성 인권이 그렇게 존중되지 않는 나라다 보니까 여성 인구의 활용도도 낮은 상황이죠. 당장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1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치는 전쟁 중인 예멘하고 동급인 수치예요. 솔직히 말해서 세계 출산율 꼴찌인 한국에 사는 사람이 중국, 인도의 인구수를 비교하며 뭐라 말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한국은 인구 감소가 시작된 나라거든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인구 정점을 찍었으니 이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또 우리나라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탈중국화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에 넘어가서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게 마냥 쉽진 않겠지만 인도가 인구수 1위가 된 것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도의 인구수 1위 등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